자, 오늘 주제는 전국 아파트값 오름세 상승세 이어갈까라는 거를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동향 뭐 이런 것들 참고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항상 매주 발표되는 주간 아파트 동향을 항상 체크를 해요. 저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그림들도 제가 직접 그리고 하는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일일이 다 한 번씩 모니터를 해보고 전국적인 단위를 다 보거든요. 뭐 기사에 나온 거로도 동향들은 좀 파악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직접 다 보는 게 제 스스로한테 도움이 돼서 직접 보고 좀 이렇게 그려도 보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파트 그 가격에 대해서 변동률을 보면은 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진 않아요. 뭐 0.03 이라든지 0.07, 0.1, 0.뭐한 11 정도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아닌데 약간 추이를 본다라면 예전에는 올라가는 곡선이 좀더 높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경향성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주간의 동향이다 보니까 뭐 때로는 뭐 매주 발표되는 게 큰 의미가 있냐라는 그 부분이나 해석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저같이 일을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이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향 중에 이제 전세 가격도 보는데 전세 가격도 전반적으로 뭐 8월 달부터 해서 쭉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률은 좀 떨어졌고 그래도 수치로 본다라면은 0.2%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월세 가격이 좀 너무 높아서 전세 수요로 가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앞에서 나온 그 추이처럼 그 매매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조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관망을 해보자 하면서 전세 쪽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 가격 변동률이 매매 가격하고 비슷한 그 동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수치로 본다라면은 매매 가격보다는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높은 수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간다라면은 뭐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랑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이제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하고 이슈가 되는 지역들 좀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보도된 내용들 접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실거래가 가격이 계속적으로 거래가 신고가도 나타나고 최근 거래되는 가격보다 상승 거래 곡선이 많다가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 조금씩 조정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도화동에 있는 도화 3지구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떨어진 상태로 계약이 됐고요. 저번 거래보다. 그 다음에 마포, 가깝죠. 마포 자이더 센트리지 같은 경우도 16억 5천에서 지금은 15억 7,500까지 낮춰진 상태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포 말고 성동구, 마용성 이런 곳들 중에서 성동구 같은 경우 행당동의 두산 위브도 11억 5,800에서 19억 800만 원으로 이제 거래가 직전 거래보다 좀 낮아진 가격으로 거래가 됐고요. 또 용산에 있는 센트럴파크 전용 102제곱미터도 30억까지 찍었다가 지금 29억으로 또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 그라시움도 전용 84제곱미터인가요? 정도 됐는데 17억까지 거래가 되다가 지금 15억 선까지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추이선과 흐름하고 비슷하게 실제로 거래가 되고 체결이 되는 것도 기존에 있었던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매수자하고 매도자들이 지금 힘 겨루기 가까운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는 매도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매수자의 조금 힘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지수라고 하는데 이 수급지수가 뭐냐면은 수요하고 공급자,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또 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뭐랄까요? 뭐 심리라든지 시장의 우위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보통 0부터 200까지 놓고 100을 중간 정도로 봐요. 근데 100이라는 게 도달되지 못한다면 역시나 그 매수자가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수급지수 보더라도 역시나 뭐 호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등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89.8이
뭐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인데 그 부분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가장 높은 수치도 역시도 90을 도달하지 못하고 100을 도달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아직까지는 시장에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제시를 하고 호가는 부르지만 그 호가대로 거래가 되기보다는 결국은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으로 체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그 흐름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뭐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흐름들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면은 버틸 텐데 집값이 횡보를 한다든지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파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결국 뭐 국채 수익이라든지 또는 환율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고 어떤 뭐 무역하고도 상당 부분 그 지역을 버티는 그 일종의 수입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도 5.5%에서 지금 5% 이후부터 3월달 찍고 나서도 계속 올라가고 결국 5%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기준금리가 쉽게 2022년 7월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이자를 납부하고도 집값이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호가도 버티고 호가도 올리고 버틸 텐데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 금리, 기준금리하고 조금 탈동조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냐라고 보면은 숫자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흐름 자체는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오르고 동결하고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집값이 뭐 지금부터 더 올리려고 한다라면 소득이 올라지던가 아니면은 경제성장이 좀 돼서 수익이 생겨서 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높아진다든지 또는 기준금리가 2% 정도까지 내려와줘야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심리라든지 뭐 수요자나 공급자들의 그런 전반적인 생각에 컨센서스가 맞춰질 텐데 지금 아까 수급지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한 2%까지 내려오기에 작년 8월 달이잖아요. 그때까지 내려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뭐 한국은행 총재도 발언하는 걸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런 드라마틱하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는 조금 어렵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격하게 올리기도 힘들고 또 가계부채에 대한 그 문제점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반대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동률을 주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0월 19일 날이 이제 기준금리 발표 예정인데 뭐 0.25를 더 올린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아니면 동결을 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3.75에서 3.5, 3.25 요 정도 선이기 때문에 2.25에 도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주택 구입에 대한 그 부담 지수가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 지수를 뭐 지수화 한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떨어진다라는 게 내 집 마련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한 상황이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주택에 대한 부담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주택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금액은 내가 수익 대비했을 때 한 30% 정도를 납입을 하고 주거에 대한 지출 비용으로 쓰는 게 적정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는 한 41% 정도 본인 수익에서 뭐 주거비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하는데. 근데 뭐 그 예전에는 가장 높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본인 수익의 한 50% 정도를 주택 구입에 돈을 그 지불을 했거든요. 그때 대비했을 때는 한 9% 정도 낮아졌지만 아까 얘기했을 때 30% 대비했을 때는 한 11% 정도가 높은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그 담보대출에 대한 그 비중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대출 같은 걸 받을 때 앞으로는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미리 좀 대출을 받는 경향도 있고 또는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유동성도 공급을 하고 그 바탕을 통해서 고정적인 그 금리 상환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주택담보대출의 그 꾸준히 올라옴의 증가만큼 자산시장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올라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반형은 지금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출의 그 금액 자체가 많아지면서 자산가격 올리는 그런 그 영향력은 예전보다는 그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을 사는 그런